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미니 견과 타르트인 아몬드 포로랑땅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파이지를 만들어 냉장 휴지를 해줘야 하는데요. 볼에 실온해둔 버터를 넣고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바닐라 익스트랙트과 설탕을 넣고 휘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계란을 한 번에 넣고 휘핑을 해주세요. 휘핑을 할수록 반죽의 색상은 연해지고 공기 포집이 많이 되면서 크리마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예요. 설탕이 녹을 정도로 휘핑이 되었다면 박력분을 체에 쳐서 넣어주세요. 칼로 자르듯 주걱으로 11자로 섞어 반죽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세요. 특히 밑바닥에 숨어있는 가루들이 많거든요. 잘 긁어주면서 반죽을 섞어주세요. 그리고 휴지 후 바로 밀어펴기 수월하게 처음부터 납작네모나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대로 냉장고에서 최소 2시간 이상 냉장휴지를 식혀줄게요. 휴지 후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린 뒤 밀대를 이용해 매끈하게 밀어펴기를 해주세요. 반죽을 너무 많이 치대게 되면 쿠키가 단단해지니 너무 만지지는 말아주세요. 반죽이 열에 의해 금세 질어지기 때문에 밀어펴기 하는 중간중간 반죽 아래로 덧가루를 뿌려주시고요. 너무 질어졌다 하면 냉동실에서 살짝살짝 굳혀주면서 밀어펴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쿠키 자체는 달지 않은 레시피거든요. 너무 얇게 밀어펴게 되면 나중에 포로랑땅이 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3mm 이상은 되도록 밀어주세요. 이제 쿠키 틀로 찍어 팬닝을 한뒤 피케 작업을 해주세요. 피케 작업은 숨구멍을 만들어 반죽이 부풀어오르는 걸 방지해줘요. 이렇게 180도 오븐에서 쿠키가 전체적으로 갈색이 돌 때까지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쿠키가 바삭해야 포로랑땅이 맛있거든요. 만약 반죽이 너무 질어졌다면 오븐에 넣기 전 냉동실에서 10분이나 20분 정도 굳혀준 뒤 오븐에 넣어주세요.
노릇하게 구워진 바닥지는 식힌망에서 잠시 식혀둘게요. 이제 프로랑땅을 만들어 줄 텐데요. 우선은 건 크랜베리를 럼에 절인 뒤 물기를 꽉 짜고 잘게 잘라 준비를 해두세요. 프로랑땅을 만들 때 포인트 색상을 위해 넣어줄 거예요. 냄비에 생크림과 꿀, 물엿, 그리고 설탕과 버터를 넣고 중불로 약 110도가 될 때까지 끓여주세요. 잠시 불을 끈뒤 준비해둔 크랜베리와 아몬드 슬라이스를 놓고 다시 불에 올려 수분을 날려주세요. 여기서 수분을 덜 날리게 되면 오븐에서 오래 베이킹이 되기도 하고 식감이 바삭하지 않고 진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프로랑땅을 주걱으로 들어 올렸을 때 끈적하게 따라 내려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수분을 날려주세요. 이제 구워진 쿠키 반죽 위에 프로랑땅을 얇게 펴줄게요. 170도의 오븐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프로랑땅은 색이 진하게 나야 맛있으니 5분 안에서 구워지는 정도를 보아서 굽기를 정해주세요.